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나 포퓰리즘에 취해 있는 이 후보에게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 따위는 소기의 경일기일 것입니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내놓는 공약마다 국가 재정에 대한 무차별적 투입 아니면 정부가 나서 시장경제의 팔을 비트는 인위적 개입을 하겠다는 내용뿐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황당한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매표 행위를 할지 심히 우려가 앞섭니다. 이번 대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담대한 도전과 비전 제시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 앞에 표 계산에 눈이 멀어 골프유공을 인하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얄팍함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볍게 느껴집니다. 폭주 중인 포퓰리즘 열차에 모르고 올랐던